보시면은 이게 러닝 같은 걸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운동화를 보세요. 그분들의 운동화를 보시면은 이쪽을 잘 활용합니다. 이쪽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안녕하세요. 배드민턴 끈을 묶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배드민턴 끈을 묶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저만의, 아니죠. 저만의가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한 끈을 맨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디다스 배드민턴 화인데요. 보통 배드민턴 화를 이렇게 묶죠. 이렇게 끈을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끈을 매죠. 근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이쪽으로 안으로 넣냐, 바깥쪽으로 넣냐.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여기까지 묶고 바로 묶거나 아니면 이 안쪽까지 넣어서 묶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좀 보실게요. 여기서 이 정도까지. 이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끈을 묶으면은 그죠? 끈이 많이 남죠.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은 두 번을 묶는다거나 보통 이렇게 두 번을 묶더라고요. 근데 다시 풀기도 좀 번거롭고 한번 묶었을 때 만약에 저기 헐렁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또 다시 풀고 묶고 꽤 번거롭잖아요. 더 여기서 여기 안쪽까지 이쪽 안쪽까지 넣어서 끈을 묶는 사람도 있죠. 이 식으로. 그러면 이게 발목을 좀 잡아줄 수 있을지언정 또잘 풀려요, 이게. 끈 묶으면 여기까지 텐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립니다. 또 단점은 이렇게 꽉 조이기 위해서는 좀 쉽지 않아요. 이렇게 또 굳이 여기까지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끈이 더 길어져서 또 헐렁헐렁하게 되거나 아까 전처럼 두번 묶게 되죠.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? 자, 보시면 이거 이 구멍. 이 구멍이 왜 있냐면은 이렇게 묶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러닝화 있죠? 러닝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? 이렇게 끼워줍니다, 이걸. 이렇게 끼워주시고, 이쪽도 이렇게 끼워줍니다. 이 선은 이쪽 안쪽으로. 안쪽으로 넣어주시고, 이 선은 이쪽으로 넣어주시고, 이 끈은 한번 신어보시면, 이렇게. 런닝화나 운동화를 보세요. 그러면 이 구멍이 꼭 있어요. 이 위치가 아니라 이 뒤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뒤에 있으면 더 발목을 잡아주기 위해서 더 뒤에 있는데 아디다스는 좀 위쪽에 있네요. 여기서 조일 때 어떻게 조였냐? 아까 전처럼 했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일이 당겨서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? 이 위쪽만 당기면 돼요. 위쪽만 먼저 당겨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쭉 당기면 되는 거예요. 꽉 조이게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묶으면은 끝납니다. 이게 발목도 잘 잡아주고, 이 보이시죠? 묶을 때도 편하고, 끈도 가죽이 늘어난다고 해서 함지 않아요. 게다가 풀었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가 느슨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냥 빼면은 맞아요. 다시 신을 때는 어떡하냐? 그냥 놓고, 여기서 여기. 앞쪽을 한번 당겨주면은 여기 조여지고 바로 여기 당기면은 여기까지 조여지고 그래서 묶으면 끝이죠. 그래서 이 발목도 잡아주고 끈도 남지 않아요.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 발볼이 꽉안 조인다. 그때는 여기 그 아랫단부터 당겨주면 되는 거거든요. 당겨주고 그다음에 또 여기 당겨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하면은 더 당겨지는 거죠. 그냥 다 이렇게 벗으면 되고 이게 미즈노 신발이거든요. 근데 미즈노 신발을 보면은 이쪽 구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. 아디다스는 여기 위쪽까지 있죠. 근데 미즈노를 보면은 더 안쪽까지 있죠.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안쪽까지 있죠. 그러니까 이 구멍이 발목을 조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묶고 여기서 끝나고 보통 사람들은 넣어서 이렇게 묶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까지 끈을 이렇게 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매죠. 그리고 이 구멍이 왜 있는지도 몰라요. 그쵸? 다른 운동화도 꼭 보세요. 꼭 보시면은 이쪽이 발목 위쪽에 구멍이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 또한 매듭을 맬때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여기다가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구멍에 넣어주시는 건데 신으면서 해볼게요. 신은 상태에서 이쪽에 넣어주시고
여기에도 넣어주시고 해서 이쪽에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당겨주시고 묶으면은 끝나죠. 다시 풀 때는 풀고 빼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빠지면서 잘 빠져요. 그리고 다시 신을 때는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게 또 늘어나죠. 그래서 신고 여기서 이쪽만 당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당겨주고 묶으면 끝납니다.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. 보통 이걸 잘 모르세요.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죠.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묶는다고 배드민턴을 잘 치는 것도 아니니까. 근데 이제 운동화의 기능성을 최대화 시켜주면 좋잖아요. 이 끈이 발목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잘 이용하면 좋겠죠. 물론 요넥스 파워 쿠션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요넥스 제품들 좀 이런 구멍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거든요. 이게 뭐 구멍이 있다라고 싶으면은 꼭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운동화의 기능성도 최대화 시켜주시고 좀 편하게 끈을 묶고 풀고 하면 좋잖아요. 여기까지 신발의 기능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묶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